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예요. 아, 오늘도 또 신상이 나온 삐아의 럭키샤인 틴트, 기존의 1부터 신상 2까지의 전 색상 리뷰를 준비했어요. 제가 지금 거의 3주째 삐아 리뷰를 업로드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럭키샤인 틴트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삐아의 럭키샤인 틴트는 기존 1시리즈의 5 컬러와 이번 신상 2시리즈의 5 컬러, 총 10가지 컬러 구성이에요. 컬러도 비교해 보실 수 있게 10가지 컬러 다 준비했습니다. 패키지는 1과 2 모두 동일한 럭키가 적힌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2는 럭키가 모두 금색으로 적혀있죠? 본통 자체에 컬러가 입혀져 있어 컬러 고르기 쉬운 패키지입니다. 어플리케이터도 기울어진 깔끔한 팁이에요. 제형도 보실게요. 럭키샤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립밤처럼 촉촉하지만 글로시한 수분광이 돋보이는 틴트예요. 수분막이 씌인 느낌이 아닌 광채와 컬러가 같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글로시한 제형치곤 끈적임도 없더라고요. 입술 주름을 아주 매끄럽게 채워주는 투명한 컬러감이 너무 예쁘죠? 입술도 훨씬 볼륨 있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아무래도 이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흰기 있는 MLBB 컬러라서 그런지 1보다는 입술에 얹었을 때 입술 안쪽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뭉치는 현상은 없는데 끈적임 없이 깔끔해서 좋아했던 1보다는 확실히 입술 안쪽이 조금은 하얗게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글로시한 수분 광 틴트치고는 묻어남도 많지 않고 또 착색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팔에 10가지 컬러 다 발색해봤어요. 코랄, 오렌지, 레드처럼 쨍한 컬러감의 1과는 다르게 이번 신상 2는 데일리로 손색 없는 톤 다운된 MLBB 컬러 구성이에요. 다양한 10가지 컬러 다 너무 예쁘죠? 클렌징 티슈로 지워보면 입술보다는 착색이 덜하지만 그래도 진한 컬러들은 컬러가 거의 그대로 남더라고요. 그럼 컬러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럭키샤인 틴트 1부터 시작해볼게요. 1은 얼굴 관상에 관한 이름으로 지어졌어요. 먼저 1호 술술 잘 플리쌍 컬러입니다. 바른 듯 안 바른 듯 뽀얀 피치 베이지 컬러예요. 럭키샤인 틴트 1 전체 컬러 중 가장 은은하고 내 입술과 비슷한 컬러입니다. 은은하게 피치피치 올라와서 꾸안꾸스럽게 예쁘게 연출할 수 있겠죠? 다음은 2호 먹을뽁 마늘상 컬러입니다. 나는 오렌지 컬러 좋아합니다 하신다면 요 컬러예요. 상큼발랄 텐저린 오렌지가 생각나는 쨍한 다홍빛 오렌지 컬러입니다. 컬러를 진하게 올릴수록 같이 올라오는 글로시한 광택감이랑 잘 어울리는 색상이에요. 그리고 3호 천하를 다스릴 쌍 컬러입니다. 본통만 보고선 브릭 컬러인가 싶었지만 발라보면 은은한 코랄빛이 감도는 피치 컬러예요. 피치인가 오렌지인가 딱 그 사이 컬러입니다. 저는 이 컬러가 어느 톤에도 착붙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웜쿨 모든 분들이 바르셔도 무난할 것 같은 색상이에요. 다음 컬러는 4호 초대박 조심상입니다. 물을 머금은 듯한 맑은 레드 컬러인데 빛을 받으면 다홍빛이 느껴지는 레드 컬러예요. 쨍한 레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 4호 초대박 조심상을 연하게 발라주시면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딱 물먹 레드가 생각나는 컬러입니다. 럭키샤인 틴트 1의 마지막 5호 돈방석 안질상입니다. 이름으로는 가장 탐나는데요. 체리빛이 도는 리얼 레드 컬러입니다. 요 색상 진짜 너무 예뻐요. 얼굴도 확 살아 보이고 수분 광택감과 레드 조합이 오묘한 분위기를 내는 느낌입니다.
이번 신상 럭키샤인 틴트의 이 다섯 가지 컬러입니다. 이는 상자에도 귀엽게 상장에 관한 상입니다. 그럼 6호 영혼의 단짝상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은근히 강한 무드가 느껴지는 베이지 브라운 컬러예요. 처음에 보여드린 1호 술술 잘 풀리상이랑 비슷하게 보이실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톤 다운된 브라운빛이 도는 색상입니다. 진짜 찐 MLBB 컬러죠? 민낯에 발라도 예쁠 것 같은 컬러예요. 다음은 7호 베스트 인기상 컬러입니다. 내 입술색보다 조금 더 혈색 있는 로즈핑크 컬러예요. 은은하게 톤 다운돼서 꾸안꾸 룩에도 잘 어울리고 마찬가지로 민낯에 이질감 없이 예쁜 입술을 연출해줍니다. 그리고 8호 용감한 시민상 컬러입니다. 톤 다운된 빈티지 로즈 컬러에 레드가 한 방울 들어간 오묘한 컬러예요. 얼굴에 화사함을 주면서도 그윽한 분위기까지 느껴지는 발라보고 예뻐서 깜짝 놀란 컬러입니다. 다음 컬러는 9호 약방의 감초상입니다. 공홈에는 쌍화차 브라운이라고 적혀있는데 묘하게 브라운빛이 도는 코랄 오렌지 컬러예요. 앞번호에서 보여드린 통통 튀는 오렌지 컬러들보다는 톤 다운되고 그윽한 분위기가 돕니다. 마지막으로 10호 아름다운 세상 컬러예요. 저는 바르기 전부터 가장 기대가 컸던 컬러였는데요. 플럼기가 한 방울 섞인 모브 핑크 컬러입니다. 너무 톤 다운된 컬러도 아니고 적당한 채도라서 웜쿨 모든 분들께 잘 어울릴 것 같은 MLBB 핑크 컬러예요. 역시 제 예상대로 제 마음에 쏙 드는 색상입니다. 그럼 10가지 컬러 비교하기 쉽도록 한 번에 쫘라락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럭키샤인 틴트 1도 너무 좋아했는데 데일리로 예쁘게 바를 수 있는 톤 다운된 MLBB 컬러들이 새로 출시돼서 너무 좋네요. 올해는 정말 촉촉 틴트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예쁜 립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신상이 줄을 서고 있는 삐아의 럭키샤인 틴트 1&2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1과 2 서로 다른 컬러감을 가진 터라 컬러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 너무 좋네요. 가성비 갑, 어느 브랜드들보다도 독보적인 다양한 컬러들을 보여주는 삐아 제품들은 신상이 나오면 항상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번 럭키샤인 틴트 2는 컬러 자체만으로도 분위기가 느껴져서 잘 바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